네 형부 이따 집에 오면 불벼락 떨어질 게 뻔한데. 아, 내가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서 앙뚱 작품 좀 보러 왔어. 어, 그래. 그때 그 어머님 아니지? 어, 나 집 맞는 거 피해준 그 경찰. 아, 네, 맞습니다. 아, 여기서 또 뵙네요. 어머, 그러게요. 여기 온 거예요? 아, 네, 저는 어머니 앞치마 좀 사드리려고요. 오, 좀 스윗하다 아들이. 엄마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고. 아니에요. 아니, 누가 어머니 앞치마를 망가뜨렸다 그래서요. 아, 우리 아들도 효자기는 한데 이런 섬세한 면은 부족해. 엄마! 아들! 윤지수가 아니야? 저희 어머니세요. 엄마, 내가 좀 아는 분이셔. 아니, 이 청년이 마리 아들이었어요? 소피는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아니,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저 옆에 내야 내 앞치마 찢은 거. 저렇게 우아하게 보여도 근본이 바닥인지 싸웠구네. 폭력적이야. 그래? 응.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저분이 내가 말한 아이를 잃어버린. 뭐? 저 옆에 나가봐. 내가 저 옆에 있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 그냥. 저 청년이 어떻게 마리 아들이야. 저 기품이며 서글서글한 인상이며 천박한 말이랑은 하나도 안 닮았는다.